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귀에 꽂히는 멜로디와 시원한 기타 리프, 멋진 외모와 패션을 자랑하던 LA 메탈. 지금 돌아보면 조금 촌스럽기도 하지만 당시 전 세계 수많은 기타 키드들은 그들을 보며 락스타의 꿈을 키웠습니다. LA 메탈이 흥했던 시기는 연주자가 원하는 그래픽과 디자인을 기타에 커스터마이징하며 가장 다양한 디자인의 기타를 만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화려한 디자인과 압도적인 사운드를 자랑하는 크레머의 기타를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이렇게 두 대고요. 네. 은총 씨 초록색, 저 하얀색, 옷이랑 오늘 딱 매칭이 되네요.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크레머 스네이크 사보 바레타.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크레머의 저지스타 모델입니다. 한 대는 실제로 이 스키드로우의 기타리스트죠. 데이브 사보의 이 시그니처 모델이고요. 아, 그래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익히 보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별 모양만 봐도 아시겠지만은 이 리치 샘브라가 즐겨 사용을 했던 모델이고 예전에는 시그니처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냥 저지스타라는 이름만 가지고 출시가 되는 모델입니다. 그렇죠. 그 스키드로우 기타리스트 형아가 보면은 네. 그게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그 I Remember의 뮤직비디오도 보면 네. 나와요. 그 리어 픽업밖에 없는 네네네네. 기타. 네네네. 그래서 어렸을 때도 왜 저 형은 굳이 기타를 쓰는데 없는 걸 쓸까 네네.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친구도 역시나 네. 아, 나를 리어만 쓴다. 강단이 보이죠. 노래 따라 부를 뻔. 가볼게요. 좋습니다. 할 얘기가 굉장히 네. 많은데 일단은 웃음이 나는 네, 사운드네요. 사운드까지 사운드 다 네. 들어보고 아 이게 타도 참 아우 뭐 올게요.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사운드를 살짝 얘기를 하자면 넥감이 엄청 특이하네요, 이 기타는. 이 도끼로 네. 도끼 앞날로 때리는 게 아니라 도끼 뒷둥으로 이렇게 때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 두 기타리스트 이 물론 이게 이제는 리치 샘브라의 시그네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즐겨 사용을 했던 기타이기 때문에 리치 샘브라와 이 스네이크 사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원래는 이 본조비랑 스네이크 사보가 굉장히 절친이었어요. 그죠? 같은 동네에서 생활을 했었고 같이 밴드 활동을 하다가 본조비가 이제 메이저 회사랑 계약을 하면서 스네이크 사보를 해고를 하죠. 기타 좀 더 쳐야 될 것 같아. 연습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이제 본조비의 기타리스트가 이제 공석이 돼서 지인의 소개로 이제 리치 샘브라가 와가지고 이제 같이 활동을 하게 됐는데 이 본조비와 스키드로우는 사이가 좋았대요. 근데 이제 본조비와 사이가 안 좋았던 거는 이제 세바스찬이죠. 세바스찬 바가 이 왜 니네가 우리의 판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이제 정산을 제대로 안 해주냐를 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기 시작해서 실제로 이제 투어를 다닐 때도 세바스찬 바는 판테라 랑 같이 어울려서 다니고 본조비랑은 더 이상 엮기 싫다라는 얘기도 왕왕 하고 그런 뒷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본조비라는 밴드 자체는 LA 메탈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밴드긴 하지만 자기네가 이제 뉴저지 메탈이다 뉴저지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 자신들만의 음악을 계속해서 구축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본조비를 LA 메탈 밴드라고. 부르지 않기도 하고 그 그죠. LA 메탈 밴드들 이 리스트에서 이제 배제하는 경우들이 맞아요.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쨌든 저쨌든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 이 본조비의 음악을 엄청 들었었고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스키드로우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예전에 제가 처음 이제 낙원상가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어떤 매장에 가면 요런 기타들만 걸려 있었습니다. 그죠. 형형색색에 형광색부터 해가지고 그죠. 뾰족뾰족하고 이 그런 기타들이 걸려 있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락이 부흥기가 다시 올 것이냐 반드시 옵니다. 락의 부흥기는 다시 오지만 LA 메탈이 다시 유행을 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부정적인 생각이 있긴 있어요. 뭐 다른 모습으로 돌아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열광했던 그 쫄쫄이 바지에 그 머리 파마하고 그런 느낌으로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다. 그게 조금은 아쉽기도 하고 이해도 되고 하지만 오늘 이렇게 특집을 마련을 해서 이렇게 기타 두 대를 한 자리에서 만나다 보니까 옛 생각도 굉장히 많이 나고 가슴이 뛰는 시간입니다. 그 제가 그 말씀드렸던 슈퍼스트렛의 정의라고 이제 제가 늘 말했던 제가 생각하는 슈퍼스트렛은 뭐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했을 때 그런 기타들이 이런 기타입니다. 이런 류의 기타. 그러니까 바디는 일반적인 스트렛처럼 생겼는데 뭐 헤드는 좀 다르고 뾰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색깔은 무조건 이렇게 형광색이거나 아니면 단색 그죠. 그리고 이렇게 뭐 포인트 같은 거 있죠. 뭐 이런 거 좀 들어가고 그래서 뭐 이렇게 개조가 되어 있는 뭐 스트렛인데 그냥 오픈 험버커 네. 그냥 두 개 아니면 하나 뭐 이거 지금 세 개 그러니까 가지각색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때의 감성들이 묻어나는 기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샤베 기타 나오면은 이제 칭찬하는 게 그때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던 게 저는 사실 이 스트렛에 막 탑 올라가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냥 네. 뭐 이거는 좀 다른 논외입니다만 그때 감성이죠 프린트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단색으로 빠져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뭐 많잖아요. 그 ESP, 잭슨, 그쵸. 뭐 샤벨, 해머, 해머 이제 크레이머, 피베이, 뭐 그리고 뭐 기억은 안 납니다만 뭐 기타 등등들이 있겠지만 그때 기타들이 줬던 감성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메탈리카 형님들은 뭐 형광색 이런 건 하진 않았지만 형님들은 그냥 검정색, 흰색 그쵸. 딱 요런 거 그죠? 그런 거 들고 나오죠. 아니면은 이렇게 프린트 된 거. 네. 뭐 물론 그거 이렇게 프린트된 거는 이제 커크 형님만 뭐 이렇게 했지만 잠디 네. 뭐 그런 게 공통적으로 딱 맞아 들어가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토의 스티브 루카스 예전에 이제 기타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엄청나게 막 프린트 많이 돼 있던 그 벨리아츠 기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리치 코젠 같은 경우도 알바네즈 썼을 때 보면은 뭐 엄청나게 이렇게 프린트된 기타. 그러니까 이 형광색의 프린트 뭐 요런 기타들이 유행하던
시점이 있는데 그때 기타들이 저는 아무래도 어렸을 때 제가 그 시대 때 산 적은 없는데 제가 음악을 접하고 영상을 접했던 게 다 그때 거다 보니까 저의 그런 향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헤비메탈, 뭐 LA 메탈, 뭐 트래시 메탈, 뭐 하드록이라고 하기엔 좀 하드록은 좀 더 옛날이니까 그렇다 치고 어쨌든 이 메탈 신나는 헤비메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메탈을 상징하는 이 기타들이 다 이런 기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기타를 보면서 좋아할 20대가 있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대부터 지금 20대 시청자분들은 뭐야? 막 이러고 아니 뭐 클릭조차도 안 하실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는데 지금 이걸 보시는 이게 사실 30대 초반도 이거는 이해를 그렇죠. 못하고 이제는 그러니까 30대 후반 그래서 사실 이거를 지금 제일 보면서 이거 하실 분들은 다 40대 그리고 50대 초반 형님들 그죠? 우리가 다 그때 그 영상들을 보고 그 CD를 그 LP를 사서 들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가 늘 말하는 거 있죠? 그 메탈 씬에서도 머리가 긴 생머리일 때가 있고 파마했을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파마할 때예요. 파마를 하고 앞머리가 있어야 되고 뭔지 알죠? 앞머리가 있고 이렇게 내려온 그때 그 감성이거든요. 이 기타들이 지금. 그래서 그때를 생각을 하시고 추억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그때는 못 사셨다면 지금 이게 딱 네. 적기가 아닌가. 물론 지금 그 헤어스타일을 다시 하실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추억을 사는 기타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하여튼 그런 의미로 좋은 기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맞아요. 시간이었습니다. 아쉽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또 이 한켠으로는 이 다시 한번 그런 느낌의 이 음악이 유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유니크한 디자인 그리고 이런 강력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기타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